아저씨, 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입 돌아가요. 그래서 수동태 부정문 의문문 문제풀이 할 차례인가요? 여기 워크북은 그러면 여러분들 다 풀어놨겠네요? 답이 없지? 자, 그래서 별표, 아, 뭐야, 그 다이아몬드 표시한 건 능동태로도 변환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규현아, 얘는 1번은 뭐겠니? 네. 커피? 커피 is not grown in cold countries 일것 같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솔 더 Statue of Liberty Liberty was not built by Americans. was not built by Americans 일것 같다. 그럼 초이 3번. The store is not run by Thomas일 것 같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빈이. This smartphone is not made in Korea. This smartphone is not made in Korea일 것 같다. 다시 초이. Okay, 그래서 the dishes were not washed by my sister. 귀현 채점. 다 맞았다. 그렇죠. 다 맞았죠. 오케이. 그래서 run의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The store is not run by Thomas. 에서 다솔, run이 무슨 뜻일까요? 안 했단 얘기죠. 다빈, run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run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면 store 가게란 뜻인데 가게가 운영을 하겠어? 운영 되겠어? 운영돼요. 그렇죠. 그래서 store가 run을 한다, run을 당한다, run을 당한다. 그래서 store하고 run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수동의 관계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grow가 여기서 grow는 무슨 뜻으로 사용된 grow? 물론 뭐 grown으로 형태는 바뀌었지만 grow가 무슨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grow가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잘하다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그렇죠. 재배하다란 뜻도 있고. 그러면 커피가 만약에 재배 아 재배다라고 썼네. 재배하다란 뜻일 땐 커피가 그로우를 하는 거야, 그로우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재배를 되는 거죠. 재배를 당하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Statue of Liberty의 뜻이 뭐고? 그렇죠. 자유의 여신상이 빌드 건 짓겠어, 지어지겠어. 지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Statue of Liberty하고 빌드의 관계 수동.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메이크를 당하는 거. 스마트폰이 메이크를 할 리가 없죠. 만들 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wash의 뜻이 씻다인데, 여기에 접시가 씻겠어요? 씻어지겠어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커피하고 grow, Statue of Liberty하고 build, store하고 run, 스마트폰하고 make, dish하고 wash는 전부 다 원래 뭐 설거지하다라는 표현 여러분 통째로 많이 외워왔었죠. 설거지하다가 뭐예요? Wash the dishes.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익숙하게 the dishes는 원래 wash의 무슨어 자리에 있는 게 어울리던 녀석들이었다. 전부 다 무슨어 자리?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게 어울리는 녀석들이 주어가 되려니까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배우고 있는 뭐다? 수동태. 목적어가 주어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수동태라는 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문장이 전달하는 해석에, 한 문장씩 해석을 해보면, 커피가 뭐 되지 않는다, 재배되지 않는다. 어디에서는? 추운 나라에서는. 그렇죠? 이런 얘기죠. 어떤, 뭐를 얘기하고 있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커피가 추운 지방에서 재배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제? 그럼 현재 시제. 자, 수동태의 시제는 매우 쉽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비동사, 그러니까 뭐 am이나 is나 are가 들어있으면 무슨 시제일 거고 현재 시제일 거고 was나 were가 들어있으면 과거, 그렇죠? will be가 들어있으면 미래 시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무슨 시제 하나 배우지 않았나? 최근에 무슨 시제 하나 배웠잖아. 그렇죠. have 플러스 pp 배웠잖아. 이 시제는 수동태를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뭐 I have learned English for 3 years. 끊을게 하면 I have learned. 그 다음에 what, how long이죠. 그럼 이게 what인데요. learned라는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일 거고 이 문장도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어가 학습되어져 왔다. 3년 동안 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어떻게 하는지 이건 그냥 예방접종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오케이, 좀 이따가 2학기 때쯤 나올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English. 그럼 추측해 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 Have been learned. 오, 딱한 군데 틀렸네. 오, 이렇게 합니다. English has been learned. 그래서 요렇게 나는 뭐고 요렇게 난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미출임 부분은 뭐를 만족시키고 있어? has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나는 뭐다? 나는 현재 완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은 뭐 플러스 pp야? be 플러스 pp죠. be 플러스 pp는 뭐를 만족시키고 있어? 수동태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 has been pp. 이렇게 만듭니다. 예방접종 한 방씩 맞았어요. 코로나도 빨리 예방접종 나왔으면 좋겠는데. 됐습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에 대한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이게 영어가 학습되어져 왔다. for 3 years by me 라고 하면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예, 누구십니까? 아, 예. 아이고, 얼마 전에 되겠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예. 이따가 제가 50만 원 주고요. 제가 이따가 아, 제가 한 7시 정도? 그럼 내일 그럼 나머지 애들도 우리가 하기로 한거 해봐야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무 막 지저분해서 뭐 MS 워드를 좀 열어서 뭐를 만들고 있었던 게 들통났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클래스 카드랑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습니다. 이걸 다 타이핑해야 되니까 바쁘겠죠? 안 바빠요. 맨날 놀아요. 오케이, 그렇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표시한 거니까 첫 번째 문장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언제 뭐 하지 않았다가 첫 번째 부분이죠. 누군가가 언제 뭘 하지 않았다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을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을.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남은 건더 없네요. 이러고 끝나네요. 그럼 이 부분의 우리말 의미는 자 지금 이거를 The Statue of Liberty was not built by Americans를 능동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우리말 뜻이 누가 언제 뭐 하지 않았다야? 과거에 만들지 않았다, 건설하지 않았다 하면 되겠죠. 그럼 미국인들이 과거에 건설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Americans 그렇죠. Americans didn't build. 그 다음에 무엇을? The Statue of Liberty. 됐습니까? 이게 바로 능동태로 바꾸면 됩니다. Americans didn't build.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The Statue of Liberty. 얘가 수동태로 되는 과정을 보면 The Statue of 아이고 누가 The Statue of Liberty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엔 과거에 건설되지 않았다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It wasn't buil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하지 않았었다는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죠. 그렇죠? 하지만 wasn't 뒤에는 pp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남아 있는 이 행위자는
by Americans로 뒤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이 문장도 뭐 제가 해드리면, 이거는 이 가게가 현재 경영되지 토마스에 의해서 경영되지 않을까? 토마스가 현재 경영하지 않는다. 토마스 doesn't run 무엇을? The store. 하면 Thomas doesn't run the store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하지 않은 이유가 행위자가 없죠.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를 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by my sister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the dishes were not washed by my sister는 뭐 접시들이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설거지 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누가 언제 뭐 하지 않았다죠? 저가 과거에 설거지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My sister가 과거에 설거지 안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My sister가 과거에 설거지 하지 않았다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sister wash 무엇을?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My sister didn't wash the dishes. 이렇게 하면 능동태로 바꾸는 형태가 되겠다. 여러분들 생각한 것과 맞아 들어가나요? 오케이. 잘 배웠네요. 헤이, 잘 배웠으니까 잘 했죠. 됐습니까? 누가 가르쳤어? 그 다음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묻고 답하기 다 하면 되겠네요. 1번은 초이가 해볼까요? Was paper invented in China? 그랬더니 B가 뭐래요? 오케이. 그렇죠. Was paper invented in China? Yes, it was invented in China many years ago.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유연. Was paper painted by Was this picture painted by Gohu? 그랬더니 No, it wasn't. No, it wasn't. Okay, it was painted by Picasso. 하면 될것 같다. Okay, 그래서 답인 When was Diet Coke introduced?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다? It was introduced in the early 그렇지. 1950s. 그렇죠. 1980s. 됐습니까? 숫자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1980s. 뭐라고요? 1980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소리 안 했나? 채점? 다 맞았죠. 됐습니까? 첫 번째 문장의 질문, Was paper invented in China?는 누가 뭐 했니? 종이가 발명되었니? 어디에서? 중국에서.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되었는 건지 묻고 있었더니, 맞대요, 아니래요? 그렇죠. It은 paper 대신 왔죠. Yes, paper was invented in China. 중국에서 발명됐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고, Many years ago. 여러 해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말이죠. Many years ago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쿡이야, 덩어리야? When이면 다 쿡이죠. 과거에 쿡 했으니까 여기에 무슨 시제? 그렇죠. 단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Was this picture painted by Gogh? Gogh. 그래서 이 그림이 고흐에 의해서 그려졌니? 그랬더니 No, it wasn't painted by Gogh. 아니, 이건 고흐에 의해서 그려진 게 아니고 It was painted by Picasso. 그것은 피카소에 의해서 그렸어. Picasso painted it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It was painted by Picasso 된 거고요. 그 다음에 When was it introduced? 그래서 introduce가 무슨 뜻이다? 그렇죠. 도입하다. 그러니까 소개하다. 소개됐니? 소개하면 도입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가 언제 소개됐니? 언제 세상에 손을 보였니? 그랬더니 다이어트 코크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80s. 그럼 in the early 1980s가 뭔 뜻인 것 같아? 1980년보다 더 일찍.
오케이. 자, 여기 S 붙이면 이게 뭐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1980년대. 그러니까 1980년부터 89년까지를 이런 용어, 여기 S부터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in the early 1980s 하면 1980년대 초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1980년부터 뭐 1983년 뭐요 정도 사이에 이 말입니다. In the early 1980s, 1980년대 초반에 도입되었습니다. 소개되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이어트 코크의 특징은 슈가 프리가 뭔 뜻이다? 그렇죠. 설탕이 없는 프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뭇이 없는 이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 뭐 우리나라 껌 중에서 뭐뭐 자일리톨 껌 같은 거 보면 무설탕 해놓고 영어로 뭐 슈가 프리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각각 바꿔 써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폼의 뜻은 뭐였고 시였고 시인은 뭐던가요? 그렇죠. 포엣이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인데요. 다솔 이걸 부정문으로 바꾸면 This sad poem wasn't written by Mike. this sad poem wasn't written by Mike 하면 될것 같다. 그럼 의문문은 어떻게 돼요? Was this sad poem written by Mike? Was this sad poem written by Mike 하면 될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초이 this art gallery is closed at 5 o'clock by them을 부정문으로 바꾸면 오케이. 의문문으로 바꾸면 뭘 빠뜨렸죠? Closed at 5 o'clock by them 하면 되겠죠. By them 해야 되겠네요. Is this art gallery closed at 5 o'clock by them? 뭐볼거 없이 다 맞았죠. 전부 다 지금 뭘 시킨 거냐? 무슨 동사 있는 문장의 be 동사 있는 문장에다 not 집어넣고 의문 만들라 했으니까 isn't, wasn't, 뭐 aren't, 뭐 weren't 이런 거 하거나 be 동사의 위치가 주어의 앞으로 가는 거할줄 아냐라고 했던 중1 문법을 다시 물어본 거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꾸 그렇다면을 왜 자꾸 하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 다이아몬드 표시한 것들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를 눈호텔 바꾸면 첫 부분은 누가 언제 뭐 했답니까? 썼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 슬픈 시를. 그러면 마이크가 과거에 썼다. 그렇죠. 마이크가 wrote 했다. 무엇을? This is the poem. 그렇죠. This sad poem을.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not 집어넣으면. 그렇죠. didn't write 했다. 무엇을? This sad poem을. 그 다음에 이거를 묻는 말로 바꾸면 Did Mike write this sad poem?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다 되었나요? 오케이. 뭔가 틀렸다면 잘 어느 부분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뭐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이러면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절대 안 물어볼 거면 알아서 복습이라도 하시든지 알겠습니까? 이런 절대 복습 안 합니다. 그거 어쩌라는 건지 다 모르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을 완성해보라 했네요. 이 신발이 그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끊어있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이 신발은 어떻게 뭐 되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과거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발이 과거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This shoes weren't made by him. These shoes weren't made by him.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얘는 좀 이따 능동태로도 바꿔봐야 되겠죠. 그 다음 거 2번 칼질 해보면 언제는 언제고요. 무엇이 오케이 뭐 해줬니 보내줬니 됐습니까? 그러면 언제 when 그 이메일이 보내졌니? Was the email? 그쵸. 그리고 새 PP형이니까 sent 하면 되겠죠. When was the email sent? 뭐 어제 보여줬으면 it was sent yesterday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게 있죠. 뭔데요? 티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 틀렸잖아 이러고 있잖아 얘가. 헤이, 디스 슈즈가 이 세상에 어딨나? 어? 똥강아지들아? 디즈 슈즈죠. 디즈 슈즈 were made by him이죠. 됐습니까? 헤이, 디즈 슈즈 were made by him. When was the email sent? 됐습니까? 헤이. 니들 뭐 중1들입니까? 단복수도 못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능동태. These shoes weren't made by him은 능동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언제 뭐 하지 않았다? 그가 과거에 만들지 않았다. 무엇을? 이 신발을. 이거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그가 과거에 만들지 않았어요. He didn't make. 그렇죠. 그가 과거에 안 만들려면 he didn't make 무엇을? These shoes 하면 되겠죠. 이게 능동태로 바꾼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역시. 규현이 약간 뭐 질문할 거 있는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해봐.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에 관련된 문제풀이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동태의 시제는 사실은 앞에서 무슨 시제하고 무슨 시제를 이미 살펴봤냐면, 현재하고 과거는 다 살펴봤어요. 현재랑 과거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 지금 이제 여기 기껏 해봐야, 뭐, 미래랑 조동사 있는 거 정도 얘기하는데요. 아까 전에 슬쩍 예방접종이랍시고, English has been learned도 보여줬습니다. 현재 완료도 수동태 할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오케이. 그리고 수동태의 시제를 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랑 같이 하냐면,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조동사가 있죠. 그쵸? 미래를 표현한 조동사가 바로 누구예요? 윌이죠. 그쵸. 그것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시제를 하면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과거면 was, were, pp 한다. Chinese food was cooked by 정 하고 있죠. 여기는 이런 상황이면 더를 넣어야 됩니다. The Chinese food was cooked by 정 이래야 되겠죠. 예, 좀 이따가 왜 더를 넣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예,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누가 뭐 했다? 중국 음식이 언제 뭐 되어졌다? 과거에 요리됐다. 누구에 의해서? 정씨 아저씨에 의해서. 됐습니까? 이 정이죠. 됐습니까? 예, 정씨들을 이렇게 씁니다. 뭐 정씨 아저씨가 중국 요리 했단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니까 그 중국 음식은 정씨 아저씨에 의해서 요리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하고 있죠. 그래서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 will be PP 한다. 이 will이 조동사에 소속되어 있는 녀석이죠. 소속은 조동사. 그럼 조동사 규칙을 따라야죠. 그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고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비동사의 원형이 뭐니까? be니까. mr is를 괜히 be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원래 나는 원래 be였어.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고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하면 되니까 그래서 완성된 게 will be pp가 되고 will be pp. 그래서 the fence will be painted. 그 울타리가 저뭐그 칠해질 거란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톰에 의해서. 뭐, 톰 소여. 이거 봤어요? 재밌는데? 오케이. 톰 소여 이제 첫 장면이 톰이 얼마나 그 개구쟁이고 머리가 좋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애톰이 이제 그 이모랑 같이 사는데 이모인지 뭐 하여튼 저 자기 아니 엄마인가 정확하게 나도 읽은 지 오래돼 갖고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뭐그 울타리를 색칠하는 벌을 받았어요. 벌로 너이 울타리 다 칠하기 전까지 나가서 못 온다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놀고는 싶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몰래 빠졌어. 몰래 빠진 도망가고 치운다. 나중에 와서 이거 두들겨 맞는다. 오, 화끈한데. 그래서 톰이 어떻게 했냐면은 친구들한테 자, 모여봐. 이거 울타리 색칠하면 5센트씩 준대. 5센트씩 줄게 이랬어. 톰이 돈이 많았는 모양이죠. 그게 아니고요. 좀 있다가 우리 이모한테 가서 받아. 다한 사람은 이랬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도 나도 막 달려와가지고 막 칠했어. 순식간에 끝냈겠죠. 그래서 가서는 이모한테 5센트 주세요 말까. 이모 송당하겠죠. 그래서 더 혼났겠죠. 뭐 어쨌든 그러고 도망갔답니다. 예, 뭐 그런 얘기에 그러니까 그뭐그그 소설을 쓴 사람이 마크 트웨인인데요. 마크 트웨인 소설의 첫 장면에 이런 거 나온 겁니다. Fans will be painted by Tom. 어쨌든 미래에 할 거니까 will be가 will이 미래를 임을 얘기하고 be painted가 난수동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조동사 뭐 이제 우리 조동사 알고 있는 것들 쭉 한번 소환해 볼까요? 뭐 일단 will 있고 can 있고 may도 있고 should도 있고 must도 있고 그쵸? 어? have to 그쵸? have to도 쓸수 있어요. have to be pp 씁니다. have to 또 뭐도 있죠? 아이 아유 have to도 있고 뭐 물론 has to도 될 거고 이게 다 동났나요? 이거 저 여기서 한번 나와볼까? would도 있고 could도 있고 might도 있고 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shall도 있고 얘들 둘이 자리 바꾸면 되겠네. 얘는 없지. 그쵸. 그래서 had to 쓰지. 그쵸?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had to 쓰잖아요. 근데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도 있는데 그때는 have부터 안 됩니다. 이게 다인가요? 오케이. 이게 다겠네요. 오늘은. 앞으로 한몇개 남았어요? 있습니까? 뭐 had better라든지 used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몇개 남았는데 뭐이 정도면 여러분들 배운 것들 거의 다 소환한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걸 시큰 가르쳐 주는 건 좋아. 뭐 조동사 포함하는 수동태 문장은 조동사 플러스 PP다. 그래서 조동사 BPP, can be PP, should be PP 만들면 된다. 이렇게 시큰 가르쳐 주면 네 알겠습니다. 이래놓고 정작 조동사가 뭐가 조동사인지 몰라. 그게 문제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한 번씩 해줘야 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제가 뭐가 조동사인지 몰랐어. 야, 막 사교수님 막 칠판에 막 씁니다. 야, 조동사 수동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래서 막 수학 공식처럼 조동사 플러스 B 플러스 PP야. 응? 막 이럽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험 칠 때, 메이가 나오고 마이트가 나왔는데 이게 조동사인지 뭔지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그쵸?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라고요. 됐습니까? 뭐, should가 조동사인 건잘 알고 있습니다.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자, protect의 뜻이 뭐죠? 그러면 애니멀이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는 얘기야.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그렇죠.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읽기에서 이 수동태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얘가 이거를 내용상 얘가 이걸 해도 뭐별 문제가 없고 얘가 이걸 당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에서는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데 내가 이거를 당했다고 하는 건지 다음 글을 읽고 사실과 다른 것을 했는데 여기에 뭐 이거는 너무 명확해 이건 너무 뻔해 보인다 근데 뭔가 뭐좀 애매한 거 있어 얘가 이걸 해도 되고 당해도 될것 같은 그런 상황에 글을 딱 해놓고 얘가 이거를 당했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내용 파악이 되는 건데 밑에 선택지에는 얘가 이걸 했다라는 식으로 써놓는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수동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수동태라는 문장을 정확, 수동태라는 문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people should protect animals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보호해야만 한다. animals. 그럼 animals should be protected. 여기에 should가 조동사고 be plus pp가 오고 있죠. 그래서 보호받아야만 한다라는 말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인 거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어법상 바르게 고쳤으라고 하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보이네요. 오케이, the car this weekend. 뭐 어려운 단어 없죠. into the basket이 보이고요. 뭐 프로젝트가 뭔지는 알 거고. into days가 뭘것 같아요? 이틀 동안 뭐 이틀 안에 됐습니까? 이틀의 기간 됐습니까? 이틀 동안, 이틀 안에, 이틀 이내로. 그 다음에 칼질에 보면 그 자전거가 어제 마이크에 의해서 수리되었으면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 많은 양의 올리브유가 사용될 것이고, 뭐 탕수육 하나?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나? 먼지가 아마 세상에 많은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은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고, 3번은 가능성, possibility를 얘기하는 거죠. 캐리의 뜻이 뭡니까? 캐리. 그래서 옮기다 이 뜻이죠. 운반하다, 나르다. 그다음에 C에서는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 The secretary will copy the pictures. Sam must solve the problem. Secretary 찾아오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케이. Secretary. Secretary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까? Secretary. 오케이. 이제 뭐 중이면 Secretary 정도의 단어는 알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쵸? 그다음에 음악이 어떤 한 밴드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 과거죠. 그다음에 그 집이 곧 팔릴지도 모른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참 아까 전에 더를 써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 이게 없으면 일반적인 중국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더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우리가 아까 전에 먹었던 그 중국 음식이라든지 아까 전에 식탁 위에 있었던 그거라든지 어떤 특정한 뭔가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뭔가를 가리키는 단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북하고 더 북은 좀 다른 거죠. 더 북은 어떤 느낌이냐? 아까 말했던 그책 이런 거고요. 그냥 얘는 일반적인 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더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예방접종 했었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할 것을 미리 좀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보면 일단 사형식이 뭔지부터 하면 내가 이 단어를 쓰겠죠. 그렇죠? 그러나도 뒤에 뭘더 쓰겠죠.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무슨 뜻이란 얘기를 하겠죠. 얘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뭔가 얘가 A에게 B를 주다야. 그러면 얘를 지금 수동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라는 말, 내가 A에게 B를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쪼물딱 쪼물딱 만져보면 A가 뭐 한다, 받는다, 무엇을, B를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가능하냐? 누가, 비가 주어진다. 누구에게, A에게,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이런 말도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가 몇 개가 가능해? 두 개가 가능한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수동태는 능동태일 때, 땡땡이었던 녀석이, 땡땡땡이라 해야 되는데, 땡땡땡이었던 것이 무슨 어가 돼? 땡땡이 되는 거죠. 자, 수동태는 능동태일 때 무엇이었던 것이 무엇이 되는 문장이라고 했더라?
그렇죠. 목적어였던 것이 주어가 되는 문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사형식은 우리가 뭐 문법적 용어를 쓰면 예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고 그랬고 간접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 다음에 예를 보고 직접 목적어. 직접적인 게 멀리 있네. 그래서 자꾸 사명식으로 바꾸는 거야. 됐습니까? 그게 좀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란 말이야,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기 때문에 사형식이라고 사형식 할수 있는 애들을 보고 수여동사라고 따로 배웠었죠, 1학년 때.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 태도 몇 개가 될수 있다? 두 개가 될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사형식의 사명, 다시 중1로 돌아가서 사형식의 사명식 전환할 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사형식을 사명식 전환할 때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이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1학년 때,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문법은 뭐 다른 영어의 다른 파트랑 달리 뭐 단어라든지 뭐 독해라든지 듣기라든지 이런 거와 다른 점이 문법이 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안 좋은 소식 뭐? 위계적 학문이라서 위계적 학문. 위계적인 게 뭐냐면 1 더하기 1을 모르는 친구가 미분적분을 풀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1 더하기 1 배우고 좀 이따가 곱셈 배우고 그 다음에 나눗셈 배우고 분수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뭐 소수가 어쩌고 자연수가 어쩌고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쵸? 근데 중간에 내가 뭔가를 잘 몰라. 그럼 그 위로 쌓아 올리는 건 점점 뭐 하기 시작해? 막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그쵸? 그게 위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도 위계적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중1 때 배웠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누가 2를 쓰는지 누가 4를 쓰는지 누가 5를 쓰는지 모르는 사람 고백해 봐요. 오케이 100%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번엔 통이 3개가 있는 거야. 2가 있고 4가 있고 5가 있는데 쇼를 넣을 정리해라. 그렇죠? 방에 막 책이 널브러져 있는데 만화책은 만화책끼리 소설책은 소설책끼리 정리 좀 해라 했어. 그러면 쇼는 어디다 갖다 놓을래? 쇼는. 그렇죠? 쇼 AB는 쇼 B to A죠. 그렇죠? 바이는 4.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오븐은 별로 식구가 별로 없죠. 오븐에는 뭐 쓸래요? S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메이크는 4. 그렇죠? 그 다음에 샌드는 2. 샌드 AB 샌드 B to A. 티치는 2. 가르치는 거 쉽다 그랬죠? 그냥 막 가르치면 된다 그랬어. 여러분들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됐습니까? 쿡은? 4. 요리해 주려고 그러면 재료도 사야 되고, 얼마 정성 들어.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줄 거 아니야. 그쵸? 4가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 있죠? 그쵸? 오케이. 이외에도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이 정도고, 이외에도 뭐, bring 해볼까요? A에게 B를 갖다 줘. bring. bring은? 2. 근데 가져다 주다라는 뜻으로 bring도 쓸수 있는데 get도 쓸수 있죠. 근데 얘는 여기죠. get AB는 A에게 B를 갖다 주던데 get B for A예요. 둘다 갖다 주던데. 그래서 자 이렇게 뭐 이게 정식은 아닌데 저는 좀 저렴한 용어 좋아하니까 to는 보통 그냥 휙 오다 주었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냥 툭 던져주는 이런 느낌. A에게 B를 주는 거휙 던져주는 거야. A에게 B를 보여주고 휙 보여주는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A에게 B를 가르쳐 나 봐, 막 날림으로 막 가르치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위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Bring은 지가 갖고 있던 거 갖다 주는 거야 그냥.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초이한테 뭐 필터 좀 줘봐 뭐 이런 거. 필터 좀 갖다 줘봐요. 그거 보면 되는 거. Get은 내가 초이한테 초이야 이 리모컨 좀 갖다 줄래 뭐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지가 가져오면 될 거. 초이야 저기 핸드워시 좀 갖다 줘뭐 이런 느낌. 이런 게 계시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해주는 이거는 돈 들고 이거는 뭐 돈도 들 거고 뭐 만들어 주려니까 뭐 정성도 들고 뭐 많이 들겠죠. 요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물건 내가 해주는 주어가 해주는 물건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해줄 때 정성이 드는 애들은 for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ask는 of를 쓰고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지금 배우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만 볼까요? 이거 보입니까? 그쵸? 이걸 할때 전치사를 적절하게 써야 된단 말이야.
내가 A에게 B를 준다는 표현은 A가 받는다 B를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돼 여기는. what에 대한 대답에 왜 전치사를 왜 붙여? 전치사 붙이면 what이 아닌 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표현할 때 자, 문법적인 용어를 할까요? 자,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개 있으니까 수동태가 두개 나와. 그래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됐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 1학년 때 배웠던 전치사 뭘 쓰냐는 걸로 이럴 때는 소용이 없어. 근데 어떤 물건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럴 때는 이때 이 표현할 때 여기다가 to를 써야 될지 for를 써야 될지 of를 써야 될지를 이때 배웠던 걸 모르면 다시 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형식이 전부 다 수동태가 될것 같죠? 예, 아니니까 이런 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우 좋겠다 얘. 됐습니까? 아이폰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됐네. 됐습니까? My dad bought me an iPhone 했어. 아, 하면 안 되구나. 얘가 I니까, on iPhone 해야 되겠네. 예. 뭐, 어때서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뭐, 끊어읽기 하면 뭐,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하면 문장이 좀더 명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써먹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아빠가 나한테 아이폰 사주셨는데, 아이폰이 구입되었다.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이폰이 구입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입되었다? 나를 위해서.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나의 대드에 의해서. 그러면 아이폰이 구입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하면 되겠죠. on 시제가 boat 위에 my dad boat야. 그러니까 여기는 was bought 하면 되겠죠. 그렇죠. on iPhone was bought. 이게 아이폰이 구입됐다야. 그다음에 for me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누구에서 by my dad 하면 되겠죠. by my da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얘를 가지고 이제 수동태 해본 거죠. 얘를 가지고 수동태 해볼게요. 그러면 I 하고 여기에 my dad 여기 쳐다보니까 여기 시제 과거니까 I 그 다음에 여기는 was bought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on iPhone 그 다음에 누구예요? by my dad 이렇게 되겠죠. 어우 무서워라. 인신매매범이 나타났어. 인신매매범 나타났다. 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뭐라고 그러고 있어? 내가 구입됐다 그러고 있죠. 내가 팔렸대. 자 선생님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사형식은 기부는 돼. 기부는 돼. 내가 받았다. 뭐 여기서 개입을 했다 치자. 아버지가 나한테 아이폰 주셨어. 그러면 on iPhone was given to me. 아이폰이 주어졌다.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서? 나의 아빠에게서. 2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써지나? 근데 그리고 I was given 하면 뭔 뜻이냐? 내가 받았다야. 나에게 주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I was given an iPhone by my dad.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미가 어색한 경우에는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뭐 간접 목적의 경우에는 주어로 사용되면 의미가 어색한 경우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 뭐 의미가 어색한 거 하나 더 해볼까? 자, make도 make AB가 되죠. 그럼 make가 뭐 시키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건 사역동사로 쓰일 때고요. 뭐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할 때는 뭐 주는 거 수요동사일 때는 사역동사가 아니고. 자, 예를 보고 사역동사라 그럴 때도 있고 수요동사라 할 때도 있어. 사형식에 쓰였으면 수요동사라 가는 거고 make a 동사 원형이면 그때 사역동사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자 이걸 가지고 수동태 만들면 이걸 가지고 수동태 만들면 I was made가 됐고 이건 뭔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뚝딱뚝딱 만들어졌단 얘기죠. 이것도 어색해서 안 쓰겠죠. 그쵸? cook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cook 뭐 하나야? 요리하다. cook AB 하면 A에게 B를 요리해 주던데 이거 갖고 I was cooked 하면 내가 뭐 당했어? 그쵸? 그런 것들은 의미가 어색해서 사형식에서 사형식의 수동태 전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설명들이 쭉 아마 나오겠지요. 한번 뭐 책에는 뭐라고 좀 양복 입고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바지 입고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형식 문장은 두 가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해놓고 예문으로선 딴 수요동사 안 쓰고 하필이면 뭘 쓰고 있어? give를 쓰고 있죠. 그렇죠? 뭐 buy나 이런 거 make나 안 하고 있어. 그래서 mom gave 했다. 엄마가 주셨어. 누구한테? me에게 some apple juice. 사과 주스 주셨습니다. 그러면 I was given, 여기 gave가 과거니까 여기에 was given이 어울리겠죠. 내가 받았습니다. some apple juice를 엄마에 의해서 그거고. 그다음에 some apple juice가 was given 주어졌습니다. 여기 요거 조심하라 말이죠. 근데 give 같은 경우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to를 쓰는 것이 규칙이야. given me 하기도 합니다만 이거 쓰는 것이 규칙입니다. by my mom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 목적어를 아 여기까지밖에 지금 설명이 안돼 있네.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할때 직접 목적어로 하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잘안 들어와. 뭐에 대한 대답? 와 주로 물건 주어지는 물건 왔다 갔다 하는 물체 됐습니까? 가만히 서서 받는 사람 말고요. 가만히 서서 받는 사람은 간접 목적어죠. 왔다 갔다 하는 물체를 주어로 할 때는 그때 뒤에 받는 사람이 남잖아. 사람이 남잖아요. whom에 대한 대답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미 중1 때 배웠던 to를 쓸 거냐, for를 쓸 거냐, of를 쓸 거냐 그때 배웠던 문법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아까 했던 뭐 give, teach, tell, send 뭐 tell 빼고 다 나왔죠. make, buy, get, cook 뭐다 얘기했죠. ask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2니까 inquire 같은 단어도 알아야 돼. inquire의 뜻은 ask입니다. 질문하다, 문의하다, 문의하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들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The camera was given.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받는 사람일 거야. 그 거기다가 the camera was given. 카메라가 주었다. 누구에게? To her를 써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give이기 때문에. By me. I gave her the camera. 이거였어, 원래. I gave her the camera. 뭐, she를 주어로 쓰면 she was given the camera by me. 됐습니까? A bicycle was bought. 자전거가 구입됐죠? 누구를 위해서? For me, by my father. 주도,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my father가 뭐 했다? My father가 bought 했죠? Whom? Me? What? A bicycle.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I was bought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됐습니까? 인신매매 만들지 마세요 아빠를.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question was asked. 그래서 어떤 문의사항이 뭐 되어졌다? 문의되어졌다. 누구에게? Of her. 그녀에게. 누구에게서? By them. 그러면 이거는 she was asked 될까요? 예, 아까 뭐야 간접 의문이니까 목적어였으니까 she was asked 가능할까 안 될까? 가능하죠. 그녀가 질문 받았다가 되는 거죠. She was asked what? A question by whom? By them. 이 형태도 됩니다. 얘는. 됐습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안 되는 거. 여기에 설명이 왜 없지 했더니 여기다 설명해놨네요. 자 여기에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목적으로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 해놓고 사람이 이거를 저렴한 용어로 바꾸면 사람이 그 행동을 그 동사라고 하죠. 그 행동을 뭐 했으면 당했다라고 하면 매우 어떤 표현들 은에 대한 얘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make 만들다죠. 그럼 make 갖고 수동태 하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write 뭐하다예요? 쓰다죠. 사람 가지고 수동태 만들면 사람이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무슨 글씨도 아니고. buy는 아까 얘기했죠. 인신매매 번 된다고. 그렇죠? 똑같죠. 셀도 똑같은 놈이죠. 셀 가지고 수동태 하면 이번에는 팔리는 거죠. 됐습니까? 어우 끔찍해. 너무너무 무섭죠. 쿨.
사람이 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행동으로 당했다 그러면 너무너무 어색하거나 무시무시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 쓴다라는 걸 직접 목적어, 다시 말해서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사람 아니고 뭐, 사람 아니고 뭐, 사물. 어떤 사물이 만들어지고, 어떤 책이 쓰여지고, 어떤 물건이 구입되고, 어떤 물건이 팔리고, 어떤 재료가 요리되는 건 자연스럽죠. what에 대한 대답도 이걸 당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사람이 이걸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Judy made us pizza 했어. 주디가 만들어 줬는데 누구한테? 우리한테. whom, what, us에게 피자를 만들었죠. 그럼 pizza was made. 피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어? 있어요. 아, 당연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for를 쓴단 말이죠. make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 주디에 의해서. 근데 we were made. 우리가 뭐 당해서? 우리가 만들었어.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걸 뭐저 양복 입고 하니까 뭐 직접 목적으로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 뭐 이렇게 되네요. 저렴한 용어로 하면 사람이 그 행동 당하면 너무너무 이상한 동사들, 수요 동사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어려운 단어 있는지 볼때뭐 Daniel이네요. Daniel, a new job, one more vice boss고요. 뭐 ring 알죠? 그거 없고요. Beth 알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할 거고, 컴퓨터 할 거고, 스케리 스토리는 정도는 알겠죠. 하드 퀘스천. 미스터 툴락이네요. 미스터 툴락. 우리는 밍한테서 중국어를 배운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현재 팩트. 그 다음에 나의 형이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는데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 C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능동태야 수동태야? 앤디 told them a scary story. 능동태죠. 근데 수동태 몇개 만들라 그랬어? 이번도 똑같죠. 그렇죠? 능동태인데 수동태 두개 만들라 그랬죠. 근데 동사가 하나는 뭐고? told고 하나는 ask네. 그렇죠? C에 3번에 뭐 make 들어 있는 거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수동태 두개 만들고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make나 buy나 sell이나 cook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알겠습니까? 수동태가 두 개가 가능한 경우에는 두 개를 만들어 보세요. 수동태가 하나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포커스 34. 자, 늘뭐 새로운 거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중2쯤 됐고 이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밑에 이렇게 쌓여 있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밑에 있는 것이 탄탄한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조금 더 길어지죠.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그냥 뭐 여러분들 빈 백지에 그림 그린 거잖아. 그렇죠? 뭐 초등학교 때 그냥 뭐 이래야 되는 거야. 뭐투 붙이면 뭐 하다 뭐 하다시 앞에 투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동사라고 그러고 있고 투 부정사라고 그러고 있고 하다시는 ing 다 붙일 수 있는 거야. 이걸 동명사 현재 분사라 그러고 있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포커스 34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뭘 알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은 예방접종 한번 했었죠. 이 앞에 시작할 때. 자, 5형식 하면 내가 또 숫자를 막 쓰겠죠? 일단 처음 시작한 숫자 몇 개입니까? 1, 2, 3을 쓰죠. 그렇죠? 그래서 1 쓰고 2 쓰고 3쓴 다음에 그다음에 3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다시 A 뭐 다시 B 뭐 다시 C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3-A가 있고, 3-B가 있고, 3-C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일단 선생님은 뭐 어떤 의미를 먼저 설명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기다 뭐부터 어떤 구조? 그렇죠. Call AB가 있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Elect AB도 있었습니다. Elect AB 그렇죠. Consider AB도 있을 수가 있죠. Consider AB는 뭘까? Consider가 뭐였죠? Consider 그렇죠. 그럼 Consider AB가 뭘것 같아요? A가 되려면 여기 와야죠. A가 여기 있어야죠. Consider, I consider AB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뭘까요? Okay. 여긴다. A를 B로 여긴다는 A를 B와 똑같이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A는 B다 이거. 됐습니까? Consider가 고려하다,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잖아. 됐습니까? Think AB하고 같은 뜻이네. 그죠? Think AB. 또 Think가 여러 가지 구조가 가능하지만 Think AB 하면 이것도 A를 B로 여긴다, 생각한다. A는 B라고, A는 B야. I think 1 plus 1 is 2. 아니, 참, is 빼고. is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1 더하기 1이 2라고 생각해. 이런 거. call AB로부터 다 나온 겁니다. 뭐, 이외에도 뭐, elect AB가 있었죠. elect AB가 뭐였더라? A를 그렇죠. 자, 아, 참, elect군요. 됐습니까? elect는 벌떡 서는 거고요.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하면, 얘는 목적어고요. 그렇죠. 지금 1, 2, 3한 이유가 얘, 뭐라고 부른 녀석입니까, 문법적으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녀석이 뭐인 경우, 뭐인 경우, 뭐인 경우,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저 오형식 할때 맨날 so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I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대표가 그렇죠. make a 어떤 이제 make a 어떤에서 대표를 좀 바꿔야 되겠다. find a 어떤으로 됐습니까? Okay, make a 어떤은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 find a 어떤은 뭐였더라? 그렇죠.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I 뭐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I found my house burning, so my house was burning. 하면 큰안 되겠죠. 됐습니까? 불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 어떤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 무슨 어, 무슨 어, 얘가 목적어고 이 뒤에 나오는 어떤 시들이 똑같이 뭐다? 목적격 보호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그렇죠. 어떤 시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보호할 수 있는 게두 개라며. 어떤이 어떻다 되면 형용사 보호, 것이 것이다 되면 명사 보호라며. 됐습니까? 보호를 할수 있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가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자 3-A의 대표는 뭐였더라? 그렇죠. want a to 동사 원형이었죠. 그렇죠? 자 want a to do는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였더라?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그러니까 얘도 보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데, 됐습니까? 동사였는데, 근데 동사를 쓸 수는 없죠. 동사는 여기 있잖아. 그렇죠? 동사의 뜻은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니라고 티를 내고 있는 어떤 장치를 붙이는 건데, 그게 방법이 to do를 만든다든지, doing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목적격 보호, 아까는 명사, 아까는 형용사, 이번엔 동사인 경우.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기까지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네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여기 2학기 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곧 배우게 될 거.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게 바로 뭐다? 대표, 잘 기억이 안 나죠? make 할까요? make a do. 됐습니까? make a do. 이건 이제 몇개안 되기 때문에 make a do도 있고, 뭐도 있었더라? have a do
그 다음에 let A do. 그렇죠. 회비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됐네. help. 자, 그래서 B의 정식 명칭은 뭐다? 사역 동사. 사역 동사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라서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뜻으로 얘기하면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물론 let은 뭐 시키다까지는 아니고 내버려 두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근데 클럽 회비는 냈어. 사역동사 클럽 회비를 완납해버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다 갑자기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죠. Let it go 이러면서. 그렇죠. Let it to go가 아니고 Let it going도 아니고 Let it go라고. 그렇죠. Let my past go였어. My past가 뭐예요? 나의 과거죠. 지나간 일. 그래서 그게 우리말 해석이 뭐가 됐어? 다 잊어, 다 잊어 이러고 있죠. 과거를 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Let it go. 됐습니까? 되게 고심이 했겠더라고. 한글로 가사 번역하느라. Let it go를 그대로 해서 그게 가게 내버려둬, 그게 가게 내버려둬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다 잊어 했네요. 잘했네. 역시 전문가는 달라 그쵸. 자, 그래서 얘들은 뭐냐? 자, 이게 이 시제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 그냥 여기에 뭐가 사라진 거다? 투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시제가 과거에 뭐내 엄마가 뭐 나한테 뭐 하라고 시켰던 미래에 나한테 뭐 하라고 시킬 거든 상관없이 여기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정식 명칭은 뭐냐? 이걸 보고 투가 없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경우를 보고 원형 부정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뭐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을 마치 투가 있는 것처럼 써먹는다 이 말이 원형 부정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식 명칭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원형 부정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게 시키다라는 뜻이가 make have that, make have that, make have that 50만 원낸 help 됐습니까? 그러니까 help A to do도 되고 help A do도 되고. 뭐 help A to do, help A to가 표현하는 방법은 A가 뭐뭐 하도록 도와주다 뭐 이런 얘기. 뭐 make A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have A do 하면 have가 먹다, 가지다라는 뜻으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have A 동사 원형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이 된다. 뭐 let A do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C는 맨날 학교에 늦게 가죠. 그쵸? 3-C에 나온 애들은 학교에 늦게 가. 사실은 한글이 똑같은 거지 한자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3-C는 뭐? 무슨 동사? 지각 동사. 자, 지각이 학교 가 늦게 가는 것도 지각이지만 five senses로부터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배운 친구들은 뭐 알지자에 뭐 각성할 각뭐 이런 게 있어. 알게 된단 말이야. 알게 된다. 주변에 뭔 일이 일어나, 누가 방구를 꼈는지, 누가 방에 들어오는지, 그렇죠? 밖에서 뭐 택시기사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어떤 아저씨가 밖에서 뭐또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술 마시고 누가 싸우고 있는지, 웬 미친놈들이 오토바이 타고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여기 다 피해자들이네. 그쵸? 이제 여름 되면 이제, 그렇잖아, 그치? 좀 이따 규현이 좀 이따 한 20살 돼가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알겠습니까? 위험해. 알겠습니까? 규현이 위험한 짓안할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이런 일들을 좀, 이 받아들이는 거 보고 지각이라 그래, 지각. 뭔 일,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난지를 누가 방으로 이렇게 뭐문 열고 들어오는 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녀석 쓰면 되겠네. C. 그렇죠? 뭐 내가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막빵 하면서 지나가. 그렇죠? 동사 쓸 차례죠. Here죠. 사운드는 들리는 겁니다. 사운드의 주어는 사물입니다. 사물. 그래서 뭐 the ideal sound good이지 I sound 하면 내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들어야죠.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가 옆에서 방귀 뀌었어? smell.
잘안 씁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갑 동사인 녀석들이 일단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잘안 쓰긴 하지만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지각 동사는 맞죠. 맛을 보다니까. 그렇습니까? 잘안 쓰긴 하는데 이거 두 개는 뭐이 지각 동사라의 표현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이런 거 많이 쓰일 수 있죠. 네. 그렇죠? 거미가 내등 뒤를 걸어가고 기어가고 있는 것을 뭐 하다? 아이고 뭐 이상한 단어 쓰려고 그러네. 필할수 있죠. 그러니까 see나 hear나 feel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지각 동사들입니다. 뭐 see가 되면 watch도 될 거고 look at도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 이런 애들을 보고 받아들이 주변의 정보를 몇 가지 감각기관? 다섯 가지 감각, 오감. 됐습니까? 다섯 가지 감각기관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촉각이네요, 촉각. 또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안 그래도 얘는 지각 동사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터치를 하면 터치를 하는 거지 그냥 이거 만지는 건드리는 거지 이거 터치하면 그때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뭐할 수야 feel은 할수 있는 거지 터치를 하면 내가 feel이 오는 거지 터치는 지각 동사 아닙니다 그냥 건드리는 거야 터치는 툭툭툭 터치 그걸 통해서 내가 feel을 하는 거지. 터치는 지각 동사가 아니에요.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다 써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몇개좀 치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얘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할수 있냐? C, A, do도 되고 좀 이따 얘기할게 그러면. 따라 더 되는데 일단 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I saw her run 하면, 내가 봤는데, 누구를 봤냐면, 그녀를 봤어. 그녀가 봤어? 달리, 봤다고. 됐습니까? I saw her run 하면, 나는 그녀가 달리, 봤어요. 라는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to 없는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지각 동사는, 여기에 동사의 형태를 한 가지 형태로 더할 수 있어. 뭐도 가능하냐? doing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걸 표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몇 가지 좀더 자세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좀 불러내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장으로 얘기할게요. I made her go there. I saw her go there.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끊어 깨보면 뭐 이렇게 되고 뭐 분위기가 여기서 끊어야 될것 같잖아. 그렇지?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될것 같이 생겼죠. 그렇죠? 자, 그럼 I made her go there인데 여기에 A가 나왔고 여기에 이거 틀림없는 동사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made의 뜻은 만들었다가 아니고 시켰다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I made her go there의 뜻은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그러니까 해석을 만들었다가 되는데 내가 그녀를 만든 건 아니야. 내가 뚝딱뚝딱 그녀를 만든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석하는데 시켰다는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게 여기다가는 너 뭘로 만든다? to를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to를 넣어놓고 만약 틀려면 자꾸 물어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된다는 게 요거는 무슨 동사? 사역 동사였어. 그리고 밑에 I saw her go there는 내가 봤는데 누구를 봤어? 그녀를 봤죠? 그렇죠? 그녀가 뭐 하는 거? 거기에 가는 것을 봤단 말이죠.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 시켰고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 봤어. 여기 다 뭐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상하게 하고 있다? to가 없기 때문에 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다를 것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얘는 여기에 이 문장은 한 가지 형태가 더 가능하다고 그랬고 뭐도 된다 이것도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해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봤는데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어
이 문장의 뜻이 나는 그녀가 거기 가는 것을 봤다. 이것도 해석을 나는 그녀가 거기 가는 것을 봤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그러지 말자 그랬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게 만약에 뭐 리더스 뱅크나 아니면 교과서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 ing 꺼놓고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물어보면 해석 가지고만 문법을 공부하는 애들이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럴 거고 동명사라 그럴 거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명사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현재 분사고 그렇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어떤 그녀를 봤어? 가고 있는 그녀를 봤다. 그래서 거기에 가고 있는 거기 그 그녀가 거기 가고 막 거기에 그녀 막 가고 있는 내가 볼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의문점은 뭐냐? 여기는 그러면 왜 사역 동사는 이 형태를 왜 허락하지 않는 걸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게 가능하려면 얘가 현재 분사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 치고 봅시다. I made her going there가 가능하다면 내가 시켰는데 누구한테 시켰냐면 그녀한테 시켰어.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그녀한테 뭐 하라고 시켰어? 가고 있는 그녀한테 가라고 시킨 거죠. 가고 있는데 가라고 시킵니까? 아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벌써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안 하니까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역 동사는 어떤 형태를 쓸 수가 없다.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형태를 쓰지 않지만 반대로 사역 동사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맞죠? 그렇죠? 친구가 뭐 자빠지고 있는 중인데 내가 볼 수도 있고 자빠지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얼른 가서 이렇게 받쳐줄 수도 있고 그렇죠? 뭐뭐 하고 있는 어떤 동작을 진행하고 있는 뭐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을 얼마든지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가 되고 얘는 절대로 해석은 물론 나는 그녀가 거기 가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해도 되긴 하지만 우린 그러지 말자 그랬어. 얘가 뭐가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요? 아니라고 나는 알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게 옛날에 했던 거야, 이건. 1학년 때 저기 저 여러분들이 갖다 버린 그책 그래머 타파 1권에 있던 것들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수동태에 접목시켜서 뭔 얘기를 할 거냐? 이거는 몇 번째 녀석이죠? 두 번째 녀석이죠? 그쵸? 맞습니까? 일단 예방접종.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 목적어는 얘잖아. 얘를 가지고는 주어를 못해. 목적어가 주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수동태 만들면 내가 그녀에게 거기 가도록 시켰다란 얘기잖아. 그쵸? 거기 가도록 시켰다는 얘기. 그러면 그녀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면 그녀가 무슨 시제에 뭐 받았다. 과거 시제에 지시 받았다는 얘기지. 그쵸? 그녀가 과거에 지시 받았습니다. 무엇을 거기 가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녀가 과거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He was made. 그녀가 과거에 지시 받았으니까 she was made. 자. 여기에 있는 얘하고 여기에 있는 얘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얘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뭐 바뀐 무슨 시라 그러죠? 그렇죠. 입장 바뀐 어떤 시란 얘기는 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로 하면 품사가 뭐란 얘기야 이거? 형용사란 얘기죠. 그렇죠?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형용사란 얘기죠. 자, 얘는 동사죠. 동사의 과거형이죠. 동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사, 역, 동사라고 부를 수가 있단 말이야. 동사니까 사역 동사인 거야. 그러면 얘는 형용사인데 얘가 사역 동사입니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녀가 거기에 가라는 거, 그녀가 지시받았다. 무엇을 거기에 가라는 것을. 이거 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어째야 될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얘가 더 이상 뭐가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사역 동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녀가 지시받았습니다. 그니 거기에 가라. 는 것을 해야지. 거기에 가라. 지시받았다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거꾸로 to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여기는 to를 안 넣으면 안 돼.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아씨, 어쨌든 to 넣었다. 어쨌든 묻지 말라고. 뭐야? 사역 동사라고, 사역 동사. 누구에게 뭐뭐 하라. 는 것을 시킬 수가 없어. 누구에게 뭐뭐 하라. 시킨다고.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녀가 지시받았어. 그녀가 지시받았다고. 무엇을 거기에 가라. 는 것을. 나에 의해서 by me 하면 되겠죠. 여기에는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봤으면 그녀가 뭐 당했어? 목격 당했죠. 그렇죠. 어떤 행동하는 것?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목격을 과거 시제에 당했어요. She was 16. 그렇죠. She was seen. 94개 이럴 때 써먹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녀가 목격당했어. 무엇? 거기에 가. 는 것. To go there. 누구에 의해서? By me. 얘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똑같아. 그녀가 목격을 당했어요. She was seen. Seen. 뭐 하는 도중에? Going there. 가는 도중에. By me.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양복 입고 뭐라고 설명하지 보겠습니다. 근데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쵸? 제가 지금 주로 설명한 건 포커스 35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포커스 34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 1번하고 2번하고 3-, 그렇죠. want a, to도까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포커스 35에서는 3-B와 3-C에 대한 얘기가 포커스 35에서 나오겠죠. 사역 동사와 그다음에 지각 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거기서 다루겠죠. 예, 이제 문법적인 용어가 좀 많이 나오죠, 선생님 설명에. 자, 그래서 목적격 부의 보호가 call A, B 할때 B 자리에 B 그거 또는 make A 어떤 할때그 어떤 또는 want A, to do 할때 to do make A, B 할때 그거네. call A, B 아 참, make A, B란다. call A, B 할때 아까 전에 내가 정리할 때 했던 목적격 부호가 명사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make A 어떤이죠. 그다음에 want A, to do죠.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목적어인 A 자리에 있었던 그 녀석을 주어로 수동태를 만드는데 이때 목적격 보호는 원래 형태 그대로 주격 보호가 되는데 뭐좀 이따가 이제 34, 35에서는 원래 형태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e called her aunt Jenny 하고 있죠. 우리가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어? 그녀를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 제니 모 고모라고 불렀단 말이죠. 됐습니까? 꼭 고모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고모도 될수 있고 이모도 될수 있고 숙모도 될수 있고 뭐다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의 엄마랑 같은 우리 이렇게 그 가족 가계도라면서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이렇게 한데 엄마 그걸 이제 수평으로 그러니까 한 라인으로 쭉 봤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은 라인 안에 있는 수평으로 같은 라인에 있는 모든 여자를 보고 다 엔트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빠 쪽이면 우리는 구분하는 거죠. 아빠 쪽이면 고모라 그런 거고, 엄마 쪽에 있는 여자면 이모라 그런 거고, 아니면 나의 삼촌이랑 결혼했으면 숙모라 그러는 거고. 됐습니까? 그게 이제 얘들은 그냥 엔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녀를 저뭐 제니 고모라고 오이모라고 불렀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목적어가 얘니까 엔트 제니를 가지고 절대로 문장을 시작할 생각하지 마세요. 목적격 보호야.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했어, 수동태에서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죠. 시제가 여기 과거니까 그녀가 불렸다. 그다음 what에 대한 대답 오면 됩니다. She was called what and Jenny 행위자 by us.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뭐 이게 생긴 게 give a b 하고 되게 비슷하잖아. 근데 give a b는 사용식이야. 그럼 give a b는 a도 주어가 되고 b도 주어가 되니까 이것도 뭐 and Jenny was called her 뭐 이러고 있으면 안돼 그건.
됐습니까? Aunt Jenny was called her 그러면 뭐야? 뭐, 고모 제니가 그녀라고 불렸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안 돼. 목적어만 주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ask A to do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ask A to do를 전에 설명하면서 제발 이제 ask 의 뜻을 뭐로만 생각하지 말고 묻다로만 생각하지 말고 ask A to do가 무슨 뜻도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요청하다라는 뜻도 된다 했죠. A가 어떤 행동한 것을 촉구하다, 요청하다. 뭐 좀 해줘. 라고 촉구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they asked you는 그들이 너한테 물었다일 수도 있지만 뒤에 행동이 나왔으니까 아 하라는 것을 촉구했다, 요청했다. They asked 그들이 요청했다 누구에게? You에게. To explain this 뭐 해달라고? 이거 설명해달라고. 그렇죠. 이거 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너는 요청을 과거 시제에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너는 과거에 요청받았다. You were asked 무엇을? To explain this.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정법이죠. 이것을 설명하라는 것을 요청받았다. By them. 그들에게서.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송태로 되게 뭐 설명 되게 깔끔하네. He made me happy easily. 여기는 왜 해필리가 왜 안 되는지. 여기는 왜 이지가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예요. He made me happily easy는 왜 안 되는지 정리하면. 그러니까 뭐 어떤 시는 어떤 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뭐 어떤 시 자리에 어떤 시 와야 되는 거고 어찌 시는 어찌 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찌 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어떤 시가 뭐다 뭐 어찌 시가 뭐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we told Bob to exercise. They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 그래서 petrol station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보시고 gas station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찾아보십시오. 이거하고 비슷한 말은 they call a lift, an elevator. In America 할 수도 있습니다. They call a lift an elevator in America. They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 됐습니까? 이거 어느 사람이 말하는 거냐 하면 이거 어느 사람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미국인. 영국인이 이런 얘기 하죠. 영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어, 쟤들 신기해 말이죠. 미국 놈들 신기해. 이게 아메리칸스 대신 왔죠. 아메리칸스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 아메리칸스 call a lift an elevator in America.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아직? 오케이. 초이 모르겠어? 어? 주연이 모르겠어? 알겠어? 어 모르겠다. 오케이. 이거 무슨식 영어? 무슨식 영어? 그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어. 이게 뭘까? 이 센터야 센터. 이게 센터야. 이게 센터라니까 이게 센터. 센터. 이게 뭘 것 같아? 컬러. 이 컬러야. 어, 이게 영국식 영어야. 이게 영국식 영어야. 이게 미국식 영어야. 오케이? 네.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뭐 봤는데 막 나는 분명히 이거를 센터로 알고 있는데 막 이걸 보고 보니까 뭐 뭔지 이거 처음 보는 단어인데 이게 센터인 것 같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스펠링 틀렸다고 막 뭐라 그런 거 지수도
네, 지들끼리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 놈들이 원래 영국이 본 고장이니까 이게 뭐 센터는 원래 이렇게 썼어야 됐던 거야. 아이고,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미국 놈들이 저쪽에 뭐배 타고 가는 동안 까먹어가지고 에 그래? 센트레가 아니고 센터인데 왜 이렇게 써야 되지? 그래서 뭐 소리 나는 대로 썼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언어라는 게뭐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문과학이니까. 그 다음에 4번 Emma asked us to bring some food to the party. 뭐 어려운 거 없고요. I named the rabbit Sally. 그 다음에 인터넷 stop surfing.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인지. 됐습니까? 그러면 통 4개가 머릿속에서 톡톡톡 튀어나왔죠? 그래서 통 표지에, 박스 표지에 뭐라고 써있죠? 저 뭐라고 써있어요? Like, try, want, enjoy. 그렇죠. 좀 어려운 것부터 먼저 얘기하네요. Want to enjoy, like, try 중에 누구냐, 이거죠. 어느 통에 들어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그때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는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선출됐을까요? 그렇죠. 그 클럽 동아리 멤버들에 의해서겠죠. 맞습니까? 당연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주어가 중요합니까? 선출하다라는 표현으로 썼을 때 누가 선출했는지가 중요합니까? 누가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까? 그럴 때 능동태가 아니고 뭘 쓴다? 수동태를 쓴다고. 됐습니까? 그럼 그는 의상에서 운동화란 충고를 들었다. 무슨 시제겠어요?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드바이즈하고 어드바이스는 알죠? 동사고 명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이거 모르는 애들도 있대요. 그럼 되겠어?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케이. 그런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여러 번 들었을 때 단디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포커 35. 이제 3다 아까 했던 3 다시 뭐하고 3 다시 B와 3 다시 C 무슨 동사?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 그래서 얘들이 수동태가 되면 더 이상 하다시가 아닌 무슨 시로서 쓰이기 때문에 입장 바뀐 어떤 시로 쓰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강력한 힘인 투를 제거하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될 자리에 정상적으로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보가 동사 원형인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도록 A가 뭐뭐 하 시키다 make have let help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 보다 지각 동사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 맞을 때그 원래 능동태일 때 뭐가 사용되었더라도 능동태일 때 그렇죠 원형 부정사가 사용되었더라도 수동태에서는 뭐가 사용된다 to do가 사용되어야 된다 됐습니까 목적격보엔 원형 부정사라고 했는데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원형 부정사가 원래 정확한 명칭이야. 원형 부정사를 to 부정사로 바꿨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뭐 뭐 수학 공식 같은 거 때려치우시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은 저 위에 능동태 문장이고 밑에 수동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위가 쏘를 한 거죠. 우리가 본 겁니까? 목격 당한 겁니까? 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이 행동을 한 거죠. 그걸 능동태로 합니다. 누구를 봤냐면 그녀를 봤어. 그녀가 도로 건너가 봤다 이거죠. 우리는 그녀가 도로가 건너가 보았다. 이게 이제 정상 여기에 to를 넣으면 틀린다고 한 거야 지금까지. 됐습니까? 근데 she was seen. 그녀가 본 거야, 목격당한 거야.
그렇죠. 그녀가 뭐 발각됐다. 뭐 하는 거? To cross the street by us. 여기에 to가 들어가줘야 된다. 아까는 cross the street. 도대체 왜 지금은 to cross the street냐? 아까 so는 동사였지만 see는 입장 바뀐 형용사다. 과거 분사다. 더 이상 나는 동사가 아니니까 뭐라고 부를 수가 없다. 지각 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to가 뭐야 너? 소리가 나도 안 불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ther가 나를 만들었겠어요? 아빠가 집에서 조립식 장난감처럼 나를 만들었겠습니까? 알겠죠? 시켰단 거죠. 왜냐면 그게 동작이 나오기 때문이죠. clean my room. 나의 방 청소하라. 시켰다. 그러면 내가 지시를 받은 거죠. 네. 무엇을 to clean my room 하라? 무엇을. 저,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to cross the street to clean my room. by my father. 우리아버지에 의해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경우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지각동사는 우리가 그녀가 도로 건너 우리는 그녀가 도로 cross the street 하 보았다 할 수도 있지만 뭐 하고 있는 그녀를 볼 수도 있어. 뭐 하고 있는 그녀를 볼 수도 있어. crossing the street 하고 있는 그녀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한 건 뭐냐. 여기에 crossing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 어떻게 된다. to cross가 아니고 She was seen crossing the street by us.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lot of people heard 했어.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뭐 하고 있는 저스틴을? 저스틴을. 많은 사람들은 울고 있는 저스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Justin was heard. 저스틴이 들은 거야? 들린 거야? 들린 거예요. 그렇죠. 뭐 하는 중인? 운 중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굳이 또 그렇다면 to cry 하면 안 되느냐? to cry 해도 돼. 됐습니까? 되는데 뭐는 안 돼? crying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도 또 여기 뭐 여기 또 뭐 여기 또 클리닝 해도 돼? 청소하고 있는데 시켰겠냐? 아니요. 여기는 클리닝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여기는. 자, 그러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어떻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아씨, 어떨 때는 뭐 to 쓰지 말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to 쓰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ing 쓰라 그랬다가 막 이럽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이걸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자, 여러분들이 밑에 딱 밑에 위계적인 학문에서 밑에 이미 깔려 있어야 될 건 뭐? 얘들은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뭐뭐 하고 있는 도중에 볼 수도 있다 라는 걸 1학년 때 배웠어. 네.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수동태로 바뀔 땐 더 이상 사역 동사도 아니고 지각 동사도 아니라고 형용사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to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 더 모르겠는데요. 알겠어요. 헤이. 그래서 뭐 문제풀이에서 뭐 I saw Noah jog in the park고요. 그 다음에 and I watched the dog run across the street. cross하고 across는 cross는 동사인 거 아시죠? 네. 오케이. 그럼 across의 뜻 말고 품사부터 물어볼까?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명사. 전치사죠. 오케이. 여기에 run 한다 했고 run이 달려가다고 across the street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죠? 그렇죠. 뛰어가는데 어디로 뛰어간대? 도로를 가로질러서 뛰어간대. 그렇죠. 그럼 어디를 쳐다보는 거고? 도로 중간에 쳐다보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where에 대한 대답. 물론 how라고 봐도 됩니다. 뭐 뭐로 보든 뭐 어쨌든 부사야. 어찌시야. 명사를 어찌시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전치사가 하는 거죠. cross는 동사고요. across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mputers help us do a lot of things easily. 여기에는 왜 easy가 오면 안 되느냐. 선생님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시 쓸 자리에는 어쩐지 써야 되고 어찌 시 써야 될 때는 어찌 시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법사고 제가 한번 찾아봐라 이거처라. She was heard to talk behind someone's back. Talk behind someone's back의 뜻은 통째로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땡땡땡 하다라 그러죠. 땡땡땡 하다 또는 땡땡땡땡 다라 하기도 하죠. 하나 더 하면 땡땡땡 까다라 그러죠. 됐나요? 네. 무슨 뜻일 것 같은지 뭐 대충 감이 오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made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om. 선생님 여기 어디다가 밑줄 치고 뭐 하라 그럴 것 같아요? 이번은? 아이고 잘한다. 그렇죠. Look after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할 것 같아요? 같은 거 몇 개 얘기하라 그럴 것 같아요? 네. 잘하네요. 같은 거 두 개. 이제 여러분 산전수전 다 할 건데요, 이제. 어느새.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숄더가 뭐예요? 어깨. 그렇죠. 뭐 샴푸 중에 보면 뭐 헤드앤숄더라는 그 샴푸가 있는데 요즘은 뭐 잘 선전 안 하는데 헤드앤숄더라는 샴푸가 있는데 머리 어깨. 그게 비듬 방지 샴푸야. 아, 머리 비듬 막 떨어지면 어디에 얘들이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헤드앤숄더라는 비듬 방지 샴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라는 게 우리말로 해석해서 보면 되게 사실 어색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나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녀가 노래하는 거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특성인데 우리말은 수동태라 그러고 피동형이라 그러고 있고 우리말에는 피동형이 잘 없어요. 사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잘 없어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좀 자연스럽죠. 이런 경우는 신선한 공기가 아 근데 이거 이 C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해석은 여기에 있는 우리를 이란 말이 무슨 어로 처리되어 있어? 목적어로 처리되어 있죠. 근데 영어 문장 작문할 때는 무슨 어로 쓰래요? 주어. 주어로 쓰라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1번처럼 하려니까 너무 어색했나? 뭐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을 보면 목적어처럼인데 이거는 영어에서는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 뭐 우리말 해석을 영어처럼 하니까 너무 어색했는 모양이네요. 차마 글로 양복 입고 쓰지 못할 정도로. 그 다음에 3번은 동물들이 먹는 모습이 우리에게 목격되었다. 이건 억지로 맞춰놨네. 우린 동물들이 먹이 먹는 모습 봤어 이러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까만 수동태란 파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색한 우리말 해석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도로 건너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 다음에 이걸 영어스럽게 이거 같은 게 영어스럽게 하면 그 아이가 도로 건너는 것이 우리에 의해 목격되었다 이거죠. 됐습니까? 우리가 본 거야 보여진 거야? 보여진 거예요. 안 속네. 됐습니까? 그 아이가 본 거야 목격된 거야? 목격된 거죠. 거예요. 됐습니까? 주어가 더 차일드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시제는 뭔 거 같아요? 과거죠.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밥이 시켰다. 그러니까 밥은 나한테 지도 가져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지? 그렇죠. 여기서 요렇게 해서 뭐 하라 할 것 같아? 요.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두 가지 가능한 경우 다른 하나도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두 가지가 가능한 게 뭐가 있었죠? 알죠?
모르겠어요. 누가 뭐뭐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쵸?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거 그거.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모르겠으면 진짜 물어보세요. 힌트를 좀 더 달라 하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30.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막 계속 가죠 선생님이. 슬슬 지치죠. 슬슬 지치죠. 그쵸? 그쵸? 점점 이제 눈빛이 이제 초롱초롱하던 눈빛에서 동태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고. 와, 그만 좀 하지.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30중. 알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힘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포커스 36은 제목은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라고 하고 관로하고 뭐라고 하면 되냐? 수거 라고 하면 되죠. 수거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얘들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 외워라 하겠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여기 by의 품사가 뭐예요? 옆에 써있네. 바이 전치사죠. 우리말에 전치사가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익히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어. 수밖에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만나봤던 애들 한번 볼까요? Be interested in. 그렇죠. 알죠? 네. Interest가 뭔 뜻이었더라? 관심을 끌다. 그렇죠. 관심을 끌다, 관심을 갖게 하다죠. 그쵸. 이게 수동태로 쓰이면 흥미를 느끼다가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TV 드라마가 관심을 끌게 해. 걔가 관심을 끌게 하는데 내가 그걸 봤으면 난 당했잖아 걔한테. 네. 흥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 worried about도 만나본 적 있죠? 네. worry의 뜻은 사실은 두 가지인데 무슨 뜻일 수도 있을까? 자, interest의 뜻이 흥미를 가지게 하다, 내 수동태로 쓰여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면 worry의 뜻이 뭐길래 수동태 만들어서 걱정하다가 됐을까? 걱정을 하게 하다. 그렇죠. worry가 물론 걱정하다라도 돼. 근데 걱정시키다도 돼. 마치 누가 worry는 누구 같은 애냐 하면 hurt 같은 애야. worry하고 hurt하고 뭐가 비슷한데? 뭐. 다치다. 그렇죠. 헐트도 아픈 것도 헐트고 아프게 하는 것도 헐트죠. 네. 그런 애들이 몇 개 있어. 체인지 같은 경우에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돼요. 체인지도 그렇고 헐트도 그렇고 워리도 그래요. 이렇게 워리가 걱정시키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수동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타동사라고 해요. 타동사. 타동사 여러분 몇 번 들어봤는데 비지시 타동사였나? 고가 타동사였나? 그렇죠. 무슨 어를 가질 수 있지? Visit Korea. 그렇지. 걔들을 타동사라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그럼 목적어로 가질 수 있으면 무슨 태 만들 수 있네? 수동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worry가 누구누구를 걱정시키다도 되고 걱정하다도 되는데 걱정시키다란 뜻이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가질 수 있잖아. 누구누구를 걱정시킨다. 목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동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만나본 적 있는 거 be surprised at 또 있죠. 만나본 적 있죠? 네. 그쵸? I was surprised at the news. 나 그 소식에 놀랐어. 이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surprised의 뜻이 뭘까? 놀라게 하다. 그쵸. 이제 슬슬 나오죠. 그렇습니까? 세 번째 되니까 슬슬 나오죠. 놀라게 하다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되어서 놀라게 되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번씩 보긴 봤는데 그 다음에 거는 별로 본 적이 없을 것 같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satisfy의 뜻은 뭐겠다? satisfy. 그렇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외우느냐. 이런 것들을 요렇게 외우면 안 외워져. 요렇게 외우지 말고 좀 요렇게 외우세요.
요렇게 외우면 안 외워진다니까? 요렇게 하는 동의는 뭘 써야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들을 요렇게 외우면 안 외워진다니까? 니들 외우라 그러면 요렇게 외운다니까? 요렇게 외우지 말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요렇게 외울 수도 있고, 좀 요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외워야 되잖아. 그러면 요렇게 좀 외우는 게 좋겠지. 뭔 소린지 알겠어요? Interest in science. 그렇죠. Interested in science. Are you interested? 이거 알잖아, 그렇지?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러면 되겠네. Satisfied with the result. Result가 뭐였더라? 결과. 결과. Satisfied with the result. 됐습니까? 꼭 뭐 유효로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이러고 있다니까? 안 해보죠? 해봤어 나도. 됐습니까?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 만족하는 뭐 Satisfied with the 뭐 할까? My grade 하든지. 됐습니까? Satisfied with my grade. 내 성적에 만족한다, 결과에 만족한다. 됐습니까? 뭐 my parents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 좀 더 가. My parents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서적표 들고 와줬더니 my parents were satisfied with my grade 뭐 이런 거. satisfied with. 그 다음에 이거 뭐 같이 하면 되겠네. So disappointed at the result. disappointed at the result. 습니까? 그다음에 I'm pleased with 뭐가 I'm pleased with the result 할까? Pleased with the result. Pleased with the result. 됐습니까? 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다음에 이제 at이 들어가는 것끼리 한번 뭉쳐서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볼까? at이 들어가는 애들 뭐 at 많이 없네. 그렇죠? 에스는 어떤 느낌이에요? 에스 눌렀지? 아. 눌렀어? 그럴 줄 알았어? 못 꺼내졌네. 됐습니다. 갑자기 쿡 찌르면 손가락, 에스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느낌이죠? 네. 그쵸? 누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쿡 찔러봐. 서프라이즈 할 거 아니야.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내가 성적을 못 받아왔어. 네. 그쵸? 그러면 내가 막 성적을 못 받아오면 엄마가,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으, 저거, 막 이럴 거 아니야. 손가락으로, 막, 지식이 저거, 막 이럴 거 아니야. 손가락으로 막 나 한번 뭐라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disappointed at이네. 엄마가 막 이러면서 막 실망할 거 아니야. 손가락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ith으로, with 있는 애들 한번 묶어보면, 일단 왼쪽 편에 있는 with하고 오른쪽 편에 with이 여러 가지 뜻이죠, 그치? 위시 세 가지였잖아, 그치? 네.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With the result. With the result. 아, 이거 좀 자꾸 전화 오는데 받아야 되겠네. 아이고. 여보세요? 네. 네. 위에 대한 얘기 하다가 끊겼는데. 뭐 네. 이쪽 위 먼저 보자. 저쪽은 뭐, 외울 거리가 생각 안 나갖고. 자, be filled with이 뭐뭐로 가득 차대. 네. 그치?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있고, be crowded with은 좀 다르네. 얘는 다른 with이네. 자, 얘들 둘이 공통점. 자, with이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 있었죠? 네. 그쵸? 그때 도구의 전치사라 그랬어. 네. 그럼 뭘 덮으려면 덮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쵸? 됐습니까? 뭘로 채워놓으려면 뭘 채워놓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be filled with, be covered with. 그리고 be filled with이나 be covered with은 여러분 별로 잘 안 틀립니다. 학생들이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리고 be filled with은 중학교 때 왜 자꾸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는 알 것 같아.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 것 같아. be filled with이 같은 말이 뭐냐면 be full of입니다. be full of. be filled with이 be full of하고 같은 뜻이라는 걸 중학교 때 빠지지 않고 다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full의 뜻이 형용사죠. 그러니까 얘도 뭐다? 형용사다. 됐습니까? 동사의 세 번째에서 형용사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니까 fill의 뜻은 채우다. 됐습니까? 무엇 무엇을 채우다라고 목적을 가질 수 있는 타동사죠. cover. 그렇다면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니까 cover의 뜻은 무엇 무엇을 덮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nterest도 그렇게 된 건 무엇 무엇을 관심 갖게 하다, 무엇 무엇을 걱정시키다, 무엇 무엇을 놀라게 하다, 무엇 무엇을 만족시키다 하니까 be satisfied with은 만족된 상태가 되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disappointed 말고 disappointed의 뜻은 무엇 무엇을 실망시키다. 보통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얘기겠죠. be disappointed at. 됐습니까? 으이그그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이제 제발 벗어나라고 했죠. 제발 please 제발 좀 벗어나. 됐습니까? 재미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please의 뜻은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니까 be pleased with. 됐습니까? 뭐뭐에 기쁘게 되다. 그 얘들 세 녀석의 공통점은 또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be disappointed at the result, be pleased with the result. 그러니까 결과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는 뭐 실망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be crowded with. 자, crowd가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명사로 먼저 만나봤을 건데 crowd. 오케이. 군중이란 뜻 먼저 만나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명사로서는 군중, 동사로서는 무엇 무엇을 붐비게 하다겠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때 자꾸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는 것들은 이유는 전부 다 애들이 타동사 붐비게 하다 뭐하냐 붐비게 하다 한글도 뭐, 아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하다 그렇습니까? 타동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무언 뭔가 feel의 의미가 feel 뭐뭐를 가득 채워 넣다 feel. 그러니까 be filled with이니까 be crowded with. 그러니까 crowd하고 같은 말이 사실은 feel인 거야. 뭘 채워 넣는 거야 자꾸. 됐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얘는 어떤 물건을 채워 넣는 느낌이고 얘는 뭘 채워 넣는 느낌이야? 사람을 채워 넣는 느낌이야. 됐습니까? 아이고 시간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이게 마지막이죠, 수동태. 뻔하죠. 아, 좀 더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야, 얘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이제. 아,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